1993년부터 네. 2009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, 또 독일, 프랑스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 증거물에서 동일한 여성의 DNA가 검출이 됩니다. 특히 살인사건도 포함이 돼 있어서 얼굴을 알 수 없는 여성 연쇄살인범이 유럽에 있다, 이렇게 알려지게 됐던 사건이 있는데,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각 나라에서 이 연쇄살인범 여자를 검거하려고 네. 4억 정도가 현상금을 걸어서 예, 당시에 이제 30만 유로 정도 해서 4억 정도의 현상금도 걸려 있었던. 근데 이제 2009년에 프랑스에서 어떤 불에 탄 남성 시신이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, 이 남성 시신에 지문을 채취를 하고 했는데, 이 거기서 정말 이제 말도 안 되게 이 똑같은 여성의 DNA가 나와.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불에 탄 남성인데 여성의 그 DNA가 나왔다. 그래서 이제 알게 돼. 사실이 채취할 때 썼던 이 면봉이 오염이 돼 있었다. 네, 이 면봉을 만든 회사가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회사인데, 면봉 회사의 직원 DNA로. 그 본인은 면봉만 열심히 만들고 포장했는데 현상금이 4억인 거예요.